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했습니다. 서적과 잡지류 등 4개 업종인데 당초 논의됐던 중고차는 일단 이번 추천에서는 빠졌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목록에 오른 대상은 조사, 의견 수렴 기간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이 대상인데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차 자동차 판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이 대상입니다. 오늘 안건은 전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관한 안건들입니다. 바로 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업무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정리해서 신청일 6개월을 목전에 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오늘 회의를 통해 추천이 결정된 업종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 4개 품목입니다. 기존 논의 대상이었던 제과점업과 중고 자동차 판매업은 빠졌는데요. 제과점업은 내부적으로 상생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취소해서 제외됐고요. 중고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해당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은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입니다. 6개월 내에 지정 추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도 미비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싶어서 3개월 연장하기로. 한편 오늘 동반위를 통해 추천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 지정됩니다. 최종 지정 여부는 중기부의 심의 의결 후 이르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빡센 뉴스 박주현입니다.